신도시,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 말. 서울의 위성도시로 생긴 신도시는 이제 엄청난 규모와 개수를 자랑하는데요. 매년 쏟아지고 있는 신도시,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땡땡땡이다. 땡땡이다? 특별시 아니야? 서울이 특별시라 사람들이 더 서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 분당? 저기 여의도? 일산인가? 아, 중동?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딘가요? 이거 수원 화성은 1794년 1월부터 1796년 10월까지 30개월 만에 우리 화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무려 200년 전 조선시대에 세워진 신도시 수원 화성. 우리가 모르는 수원 화성의 보물을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아, 재밌겠다. 수원 18달구와 장안구에 걸쳐있는 사적 3호 수원 화성. 이 5.4km의 성곽에 한국 건축기술과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22대 정조대왕의 사연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많이 보셨죠? 조선 후기 영조의 둘째 아들 정조,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 대못이 박힌 뒤주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8일 만에 생을 마감한 아버지, 불우한 운명의 사조세자. 아버지의 죽음을 본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의 최고 명당터 화산으로 옮기고 땅이 기름지고 산이 감싸고 있어서 새로운 도시 형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원의 화성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퀴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은 땡땡땡이다. 우리나라 문 중에 가장 큰 문이 어디예요? 남대문이요. 동대문인가? 가장 큰 문이요? 동대문 아니에요? 숭례문이요? 에이, 국보 1호 숭례문보다 더 큰 문이 있다고요. 어디요? 수원 화성의 정문. 북쪽에 위치한 장안문이 우리나라 최고의 문이죠. 그렇군요. 화성의 얼굴격인 이 장안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의 정보다 더 큰 문, 수원을 짓겠다는 정부의 마음인데요. 높다고 해서 임금님께서 짓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이 갖고 있는 그 규모면에 있어서의 크기로 판단하기보다는 임금님의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화성을 수도 다음으로 가는 제2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조, 그 입구부터 그의 야심찬 계획이 보입니다. 2000년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안문은 수원의 중심이 되고 있죠. 장안문 공사비 무려 59,050량. 그런데 하필 장안문에 이렇게 큰 규모로 지은 이유가 뭔가요? 서울에서 오면서 정문이고요. 이 정문을 보호하기 위해선 오성지. 오선지가 아닌 오성지. 별이 다섯 개인 연못이라 이 뜻인데요. 저 구멍 다섯 개 보이시죠? 저게 총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고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전쟁 시 불이 났을 때 바로 끌 수 있게 해주는 보호시설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적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라. 지금 아무리 날고 기는 물대포가 있다고 해도 원조는 바로 이 오성지. 우리는 물도목이다. 물대포를 쏠 수 있는 오성지가 있어서 이 장안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유명한 성이 있죠. 디러사키의 진수, 일본 히메지성, 벽솔타키사키의 진수, 중국의 평요고성,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유럽 최강의 요새 덴마크 크론보리성까지. 아, 말이 어렵다. 이 많은 성들의 장점만 본 곳이 바로 우리의 수원 화성인데요. 와. 그렇습니다. 건축 양식이 동양 성곽의 웅대함과 서양 성곽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를 한 성곽이라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백전백승이 가능하다. 화성의 얼굴 정문 앞에 있는 동그란 성벽, 입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요리 바로 저리 봐도 입구 없다.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옛날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성문을 바로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폐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선 후기 성이 때문에 옹성을 쌓은 것은 정문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성을 쌓았습니다. 적의포의 성문이 한 번에 부서지지 않게 위장한 옹성. 옹성이 위장을 했다면 이번엔 공격이다. 수원 화성에서 가장 특이한 건축물 공심돈. 3층 건물에 층층이 총구가 있고 전쟁 시 포하고 총을 넣어주면 공심돈은 가장 강한 화력을 낸다는 사실. 아,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이 공심돈이야말로 수원 화성의 가장 독창적인 장작품이죠.
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에도 큰 시련이 있었으니 한국 전쟁시 큰 폭격을 받고 성곽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긴 세월 쓸쓸하고 참담한 속에서도 지금의 모습으로 완벽한 복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화성 성역 의궤입니다. 어떤 벽돌을 썼는지부터 몇 장의 석재가 들어가는지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록된 화성 성역 의궤. 이 귀중한 기록 덕분에 수원 화성은 지금 우리들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조대왕께서 이것을 직접 지시를 하셨는데 다 세세히 이제 기록이 돼서 후세 이것을 분명히 알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놀라울 정도의 완벽한 복원, 벽돌 하나하나에 써있는 미장의 이름과 직책까지 100% 복원할 수 있었던 조상의 지혜가 감탄스럽습니다. 서류として, 페이퍼としてはあると思います. ですから、後の代で 復元, リメイクしたりしますんで そういうものがちゃんと保存、残っている。 日本ではその文献としては残ってると思うんですが、この城壁にこう書か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全部日本を回ったことがないのでわからないですけど。그 당시에 215년 전에 이런 실명제라는 거는 굉장히 건축에 세련됐다는 것을 자부한다고 볼 수 있죠. 화성 성역 의궤 덕에 완벽한 복원을 한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화성 성역 의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수원 화성박물관을 찾아봤습니다. 관장님이시고요. 이게 지금 소장대에 들어간 그 재료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원된 그 기술자들, 그 날품팔이 한 사람들에 대한 공임,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수원 화성 증축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이름, 며칠을 일했는지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임금이 얼마인지까지 수원 화성에 대한 모든 물품과 인력에 대한 것이 적혀 있는 화성 성역의궤. 200년 전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이 기록에 우리가 모르는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화성을 그 조선조 제2의 도시로 이제 진흥을 시키고자 여러 가지 특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특별 시험을 본다든지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했죠. 정조가 유난히 아꼈던 수원 화성, 그래서 화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요. 정부 이주보조 정책으로 30가구에서 1000가구로 급상승, 요즘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는 신도시 특혜. 아. 인터넷은 늘 부동산으로 시끌시끌. 알바기부터 기획, 부동산, 복등기, 지분 쪼개기까지 요즘은 심지어 판교 로또라는 부동산 투기 전문 용어까지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도 땅 투기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데요, 이거? 있었겠죠. 조선시대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사람들의 욕망은 있었겠죠.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삼국시대요. 이분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화성성에 의해서 화성을 지을 때 보상을 받은 사람들 그 통계표를 낸 건데 인호 전봉이라는 사람이 받아간 게 토탈. 조선시계 땅 투기 로또 맞은 분 여기 있습니다. 무려 600냥이 넘는 돈을 받은 인호 전봉 씨. 힘받다. 600냥이면 주택이 약 30채가 되니까 아이 봉 잡은 거 맞네요. 보상으로 받은 평수와 시세 가격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땅에 죽고 땅에 사는 거 맞네요. 그때도 영종조 시대는 우리나라 그때 그 박지원의 양반전이니 그 박지원의 책을 보더라도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땅을 많이 산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뭐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가 상품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돈이 우선인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연이 있는 수원 화성 비켜봐요. 지금은 수원 시민의 자랑거리고 꼭 들려야 되는 관광명소가 되었는데요. 조선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수원 화성에 있으니 마치 왕이 된 것 같죠? 아 좋다. 아 남자친구랑 데이트 가야겠어요. 산책로가 참 좋고 뭐 연인들이나 가족들끼리 오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벚꽃도 너무 아름답고 참 기분 좋은 날 같습니다. 도심하고 가까운 곳에 애들이 교육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행차한 모습을 그린 화성능행도. 그런데 이 그림에는 왕의 행차에도 고개를 숙인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제 분위기인데요. 요거 왜 이런 거래요? 아마 청파동에서 그 징을 치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자기 앞에 그리 지나가도 안 나타나는 거야. 민원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쫓아버렸어. 물렀거라 하고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임금님이 그거 알고 다시 그 사람 데려오라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해드리는 그렇게 민원을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였다. 백성에게 가장 편하게 다가가고 싶었다는 어진왕 정조. 그래서 지금 수원 화성에서는 정조대왕 행군의 재현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쌀보다 외국쌀이 좋지요. 하나 장사 하루 이틀 하고 관둘 것도 아니고 외국쌀로 술 담가가 팔면 맛 떨어지고 손님 쭉쭉 떨어져 나가고 그럼 그날로 문 닫아야 된다고요. 그대들이 그런 사실과 의견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생활안정과 보정을 위해 거리도 많고 역사 공부도 되고 좋겠네요. 그래서 보면 무려 3,300건의 민원을 해결한 정조. 어지고 현명한 군지로 백성에게 베풀던 그런 정조가 후손에게 남긴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뭐죠? 자, 이제 나옵니다. 서장대에 올라가면 정조대왕에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수원 화성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정상에 있는 이곳 바로 서장대입니다. 와, 경치 좋겠네요. 넓게 펼쳐진 이곳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몇 계단만 올라가면 알 수 있는데요. 야, 저 아래 수원 시내 모습 보이십니까? 이야. 이 서장대는 그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팔다산이라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사방팔방 그 여러 곳을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정보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조대왕이 직접 군사훈련을 한 곳으로도 유명한 서장대. 가장 높은 곳이라 조선시대에는 지휘본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동탄 신도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쪽에서 조금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바로 이제 병점하고 이제 오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옆으로 쭉 가시다 보면 바로 이제 화성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의화. 지금 화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된 서장대. 한없이 부러운 연인들은 물론 아들에게 역사 교육을 해주는 아버지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불러온 직장인도 이곳에 오시면 저렇게 다들 웃는 얼굴이 됩니다. 와, 예뻐요. 놀러도 올 수 있고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오면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하고 와서 역사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저기에도 동탄이고요. 동탄 신도시요. 동탄 신도시가 여기서 보여요? 저기잖아요. 자, 보이는 거 맞죠? 저기가 동탄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 최고의 전망대라니까요. 다 보이네요. 나 쨍하고 했더라 돌아온단 다르. 여기 오면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 많죠. 첫째, 우리 수원에 이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거. 그 자부심을 갖고 수원 사람이 살아야 되고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내 건강이 여기를 올라오면은 얼마큼 좋냐면 100%가 좋아지거든요. 건강이. 그러니까 다시 매일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동서남북 다 확 터져갖고 경기도 일대는 다 보이잖아요. 이곳이 최고 왕이에요. 최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 수원 화성. 사람과 사랑 그리고 선조의 마음이 담겨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수원 화성. 이제는 우리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아저씨 표정 보니까 생각난 건데 네. 왠지 네. 이 화면 속에서 아저씨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어쩐지 많이 봤다 했어요. 그림에서 튀어나오신 분 같은데. 아무튼 수원 화성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셨죠?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저 그 기어장을 보면서 예. 동심을 거의 구우시지 않겠네요. 오늘 빨리 끝내고 저희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 모시고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좋아요. 오늘 뭐 정신도 없었던 것 같고 첫 방송이라서 물론 사람들 얼굴 빨개지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각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을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내일 또 봐요! 또 봐요!